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2절이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금요 찬양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불완전하죠. 그래서 우리 기도 역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 기도가 성장할 수가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내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하고 내 우환을 주님 앞에서 다 진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 나와 마음을 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관리라는 제목이 붙은 시리즈 설교를 제가 했는데 시간이 관리, 물질이 관리, 또 하나가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감정의 관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여러 감정들에 우리가 휘둘려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들을 말하는가? 크게 세 가지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 우울, 낭망, 절망의 감정. 둘째로 의심과 두려움의 감정. 셋째로 분노의 감정. 이런 감정들을 내 의지력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그 감정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요? 기도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제약에 떼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의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 낭망이 되는 감정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지력으로 우리 정신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관리해 주신다. 감정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사람이 몸에 체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너무 시달려서 그래서 인생이 고난 인생이 되는데 그 짐을 맡겨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염려의 감정도 맡기셔야 되고 그리고 의심과 두려움의 감정도 맡기셔야 되고 또 맡게 될 것이 있는데 뭘 맡기셔야 된다고요? 분노의 감정 맡기셔야 돼요. 분노. 사람이 분을 삭이고 울분을 삼키고 살아가면 분은 다 불입니다. 화니까. 그 불에 정신도 육신도 다 데워지고 타지고 쇠잔에 갑니다. 그러니 분노의 감정 역시
내 의지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 분노의 감정 역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가? 오늘 본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다 맡겨라. 여러분의 마음에 원통함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토하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우환이 닥쳐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 진술하라.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다. 그것이 어떻게 기도하는가에 대한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1절에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죠? 뭘 가르쳐줍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소리내서 기도하라. 소리내서 묵도만 하지 말고, 속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묵상 기도만 하지 말고,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꼭 있습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위한 묵상 기도가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해야 할 이유, 그것은 소리내어 기도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했는지를 분명히 내가 알게 돼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응답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고, 응답되지 않았을 때는 기도 제목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 나도 잘 모르니까 응답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내가 지금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분명하게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가 다 100점 맞는 기도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기도해야 틀린 것도 확인이 되지, 내 속에서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나도 잘 감감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겠어요?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사람이 머뭇머뭇 주저주저 뭐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체 너는 무엇을 지금 간구하는 거냐? 네가 네게 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응답을 해주랴? 그렇게 물으시지 않겠는가? 어떤 데는 기도를 했는데 10분, 20분 기도를 했는데 내가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시면 우리가 찬양팀이, 찬양팀장 오늘 세보니까 싱어들만 7분, 악기 연주자만 5분, 12분이 그렇게 앞에서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드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셔서는 묵상기도, 묵상기도는 개인기도, 골방기도, 집에서 다른 가족들 안면방해가 안 되도록 그때 기도하시고, 금요 찬양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소리 내서 좀 기도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면 내 영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내 심령 속에, 소리 내어 부르짖는 나의 심령 속에 능력이 부어져요.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시편 138편 3절 말씀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강하게 하셨다는 게 뭐예요? 손이 내어 기도하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를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도 제가 어떤 때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지켜보면 특별히 연세 많이 드신 분 가운데서는 거의 입을 안 벌리십니다. 거의 묵도로 찬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사만 묵상하시고 가사로 은혜를 받으시는지 전혀 입으로 소리가 안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니 노래를 부르면 입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에요? 입이 벌려져야 뭐 소리가 나오든 말든 하지 않겠습니까? 발성기관이 움직여져야 발성이 되고 소리가 나올 텐데 전혀 입을 안 움직이시니 찬양을 전혀 안 하시구나, 속으로만 노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은혜의 분량이 훨씬 적을 겁니다. 여러분, 찬양팀이 인도할 때 가능하면 너무 한 주간의 삶이 피곤해서 내 몸에 아무런 힘이 없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소리내서 찬송하세요. 박수치면서 찬송하세요. 여러분 수지침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손가락의 모든 온몸에 그 장기들이 다 모여있다고 하는데 그 손가락을 치니 이게 온몸에 운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찬송 부르면서 은혜도 받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일석? 일석이조 아닙니까? 찬송 부를 때도 박수도 치고 소리도 내서 찬송하시듯이 기도할 때도 소리 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직접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속으로만 우물우물 기도하는 거 하고 분명하게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하고 내가 얼만큼 기도에 경성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게 되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실험을 해보세요.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 눈으로만, 목독, 속으로만 읽지 마시고 소리내서. 소리낸다고 큰 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대화를 나누듯이 우리 앞에 와 계신 주님께 대화를 나누듯이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너무 피곤하고 힘이 없어서 전혀 소리를 낼 수가 없을 경우가 있다면 그럴 때라도 소리는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의 턱과 입술과 혀는 움직이세요. 한나처럼 기도하세요.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희들의 원통함을 주님 앞에 토하며 저희들의 우환을 주님 앞에 진술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